세 번째 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6.25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 이런 걸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분 이외에 이번에 지금 발표해 주실 분 중에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김규남 박사십니다.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셨고 지금 한국외국어대 그 폴란드어과 EU센터 외래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자문위원이십니다. 본래 외국어대학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하셨고 외국어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하셨고 바르샤바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라손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라손 박사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연구팀장 그리고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학원 박사 후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중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연구 펠로우십을 마쳤습니다. 영국에서 정치학 분야 전문성을 쌓은 다음에 현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한 난민정착 문제, 남북한 관계, 국가정책성, 화해, 분쟁 해결, 국제이주 및 이와 관련된 국제관계 이론 등입니다. 최근 북한 연구 전문 학술지인 North Korean Review 그리고 Asian Ethnicity 이런 그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각국의 사례를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5분 정도 아니면 7분 정도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남 교수께서 폴란드와 중부 유럽의 선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폴란드 사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948년에 폴란드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6.25 사변이 끝난 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한 측에 참여한 나라입니다. 전쟁 이후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을 대변했던 나라기도 합니다. 포로 송환 문제부터 납치자 문제 모두 북한 쪽을 지지하면서 유엔에서 연설도 했던 나라인데 1989년 체제 전환을 이루고 민주화가 된 뒤부터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고 현재는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 또한 납북자 문제도 규탄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진상 규명에 아무런 그 일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폴란드 피해 사례와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분은 그 180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180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뭔가 납북자 해결 문제에 필요한 영감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사례에 대한 발표 순서는 먼저 납치 범죄 피해 배경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화 이후 납치 범죄 문제 해결 과정, 폴란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거를 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로 고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의 서쪽을 독일이 침공을 하고요. 히틀러가 침공을 했죠. 그리고 폴란드의 동부는 9월 17일에 스탈린의 소련이 또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양분당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전쟁 범죄가 이제 벌어졌지요. 1945년에 소련이 폴란드를 해방시켰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체제 전환을 이루기까지 약 반세기 가까이 폴란드 내에서는 5차례 이상 대규모 반체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었고 이 과정에서 저항 세력을 공산당이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폴란드의 납치 범죄 피해 배경을 본다면은 먼저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폴란드 공산주의, 공산화 이렇게 두 가지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범위를 카테고리화 시킨다면 먼저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가 있고 그리고 소비에트 전쟁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기 전에 그때까지 스탈린 시대 체제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의 그 인민공화국 체제 범죄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는 그 전쟁이 끝나고 바로 그 뉘른베르크 재판에 근거해서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독일이 또 적극적으로 과거사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까지 그나마 잘 진행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전쟁 범죄와 스탈린 시대 체제 범죄 그리고 폴란드 인민공화국 체제 범죄를 조사하는 것은 폴란드가 사회주의 시절 때는 금기시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체제를 바꾼 뒤에서부터야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련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있다면 카틴 숲이라는 곳으로 폴란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끌고 가서 그곳에서 폴란드 엘리트들 위주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 중에 군 장교, 경찰 간부, 그리고 공무원, 성직자, 의사, 변호사, 교수, CEO들 이런 사람들을 총 2만 2천여 명을 숲으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전원 암매장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체제 전환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고요. 유해는 발굴이 당연히 되었고요. 그리고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 소련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인들을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그리고 만주 연해주까지 이렇게 30만 명 이상을 끌고 가서 납치해서 역시 강제 이주한 범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체제 전환 이후에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폴란드는 해결해 왔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1989년에 체제를 바꾼 뒤에 바로 1991년에 법안을 상정합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탄압 피해자 배상에 관한 법률을 바로 올려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한 그러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범죄 조사가 이루어지고 배상 절차도 이제 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1993년에 구공산당 세력인 그 좌파가 다시 집권을 하면서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피해자 조사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1999년까지는 794건의 그러한 사건이 조사는 됐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다시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유연대 노조 출신의 민주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1998년에 민족기업위원회 그리고 반민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구공산당 출신의 좌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의회가 결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에 민족기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991년 당시에 통과됐던 법안은 스탈린 시대 범죄까지만 제한됐던 그러한 그러니까 그 스탈린 이후의 범죄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2000년에 민족기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범죄와 스탈린 시대 범죄, 그 이후에 인민공화국 범죄 모두 다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2천여 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검사 133명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서 국제법에 근거해서 공소시효 없이 조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련에 의해서 납치됐던 그러한 범죄 문제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서 조사를 이뤘는데 총 148건의 피해자 명부를 작성을 했지만 2004년까지 러시아 정부가 협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협력을 하지 않고 중단됐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9,218건 조사 건수 가운데 이 중에 공산주의 범죄가 6,400여 건을 차지하고 나치 독일의 범죄가 2,400여 건, 기타 나머지 있고 이 중에서 391명 기소하고 겨우 128명만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오래된 그러한 일들.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폴란드와 중부 유럽 포함한 중부 유럽이 이제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 폴란드와 중부 유럽의 구체제 범죄 해결 한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옛날 공산당 핵심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산당 세력이 이제 체제 전환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요청했고 이제 회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뭐 헝가리나 체코도 그렇지만 입법이나 사법 행정부 가운데 과거 공산당 출신이 남아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좌파로 다시 넘어가면 한계를 보이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공산당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범죄 관련 문서 파기 문제가 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 그러한 범죄 관련 문서들을 몰래 파기했던, 훼손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환기 과정에서 동구권이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 체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초창기에 바로 실제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범죄 가담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 여론의 인식이 좀 달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헝가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도 피해자지만 에이 그냥 용서해 주자.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아 그럴 수 없다. 심판해야 된다. 서로 일치되지 않은 그러한 여론 그 인식 차이 때문에 합의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많이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이 납치 문제나 이런 범죄 문제를 접근할 때 가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로 접근한다는 말은 체제 전환 이후에 과거 공산당 지지 세력들,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이제 이러한 범죄 그 해결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이렇게 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치 문제로 접근한다면 정의, 전환기 정의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무엇이 심판 대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협상을 통해서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폴란드와 중국 유럽 구체제 범죄 해결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성과를 또 본다면요.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자료를 포기하지 않고 발굴을 하면서 공직을 선발할 때 관련 범죄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탈락시키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통일 이후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국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공유를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피해를 줬던 뭐 러시아와 그 공유가 어려웠다면 피해 당사자 나라끼리 이렇게 그 정보를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로 경제 성장과 함께 가치만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2만 달러를 다 바라보는 그러한
중진국 이상의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함께 피해자 가족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대합니다. 이런 게 전부 가치 문제가 정착이 되어야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묻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로 학살과 납치, 고문에 대한 인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시민들과 학교의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납치와 감금이나 고문이나 뭐 이런 학살 문제, 이러한 전쟁 범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가치 문제로,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로 많이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가 채택되냐 안 되냐 그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수록되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게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하시고요. 그 납북자 문제를 교과서에 실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로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실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이 또 철학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일반 사회 교과서와 연계돼서 실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뭐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류 보편 문제로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가 나중에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여론 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정치 문제로 이렇게 협소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 문제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서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이제 깔린 거라는 거죠. 폴란드 외에 한번 또 비교 사례를 본다면 구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정치 문제 우리가 언제 신경 쓰냐, 그리고 과거사 문제, 이러한 납치 범죄 문제 언제 신경 쓰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납치 문제를 정치 문제와 연계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납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인류 보편 가치 문제로 접근, 교육적인 문제로도 접근이 되어 있어야지 정권이 좌파나 우파나 어느 것이 바뀌든지 간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문제로서 그렇게 한번 쐐기를 박는 그러한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환기 정의로 납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것을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 문제로 시작해서 정치 쟁점화를 막는다. 즉 국제사회에 먼저 호소를 하고 이웃 그 다음으로 이웃국가와 우리 내부를 설득하는 문제로 한번 방향전환을,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먼저 뭐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시켜서 어디부터 먼저 공략을 할지, UN, 유럽연합, 미국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국제기구들, 그러한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이 기구들과의 솔리더리티, 연대를 추구를 해서 이곳에서 인류 보편 가치 문제로 정착이 됐을 때 이것으로 타겟팅을 어디로 가냐면 한국 사회와 중국 정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가치 문제로, 그래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마케팅 용어기도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 문제로 시작해서 국내 내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서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항상 동일하게 그 가치 문제로 지속되게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병행, 그러니까 보편적인 전환기 정의 그리고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그 특수성, 이거를 투트랙으로 같이 이렇게 양대 날개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범죄와 테러, 납치, 고문, 수용소, 학대, 살해, 뭐 강제 이주 이런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기구와도 같이 연대를 하시되, 즉 뭐 예를 들어서 UN 같은 곳. 그렇지만
지역적인 곳, 리저널하게 뭐 아까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기구들, 각 나라들과의 또 연대, 그리고 주제적으로 또 이러한 납치 문제 끼리의 그러한 연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네트워킹이 되는 상태로 가셔야지 북한이 코너로 몰린다라는 거죠. 몰려도 잘 안 되는 나라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필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무 관련자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방송 미디어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SNS도 있고 뭐 다음 카카오 그러한 데 보면은 펀딩 스토리도 있는데 그러한 곳에 이러한 스토리를 좀 엮어서 좀 이렇게 올려보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일간지에 연재 기획 기사 한번 실어보는 그러한 것들도 이게 다 그냥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폴란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통일 인식과 조력자 인식으로 급변 사태를 대비하자. 동구권의 급변 사태, 동구권은 협상을 통해서 급변하게 협상을 통해서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준비도 부족했고 재정도 부족한 상태로 개혁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로 본다면 헌법상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중부 유럽이나 폴란드나 이런 중부 유럽은 자체적으로 그 내부의 개혁 세력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체로 본다면 이미 전환된 개혁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재정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부 유럽 같은 경우는 폴란드 사례에서 폴란드가 가톨릭 국가였는데 매번 그 미사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 중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내적 이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nner Emigration이라고 내적 이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뭔가 일원화시킨 건데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적인 그 영적인 이주를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 그거를 자유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시대에 현재 세상에 세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미 갈망하고 소망하고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적 이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용기를 막 줬다고요. 이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고 막 많은 성직자들이 이렇게 줬던데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내적 조력자와 내적 개혁자, inner helper와 inner reformer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쪽은 우리는 이미 내적 이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이주를 한 상태.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미 우리는 자유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한반도 내에 이미 우리가 내적 이주를 한 개혁자들이 있다. 개혁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공산권 내에서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도 개혁 운동을 하는 북한의 시민과 같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료 수집과 증거 확보. 그래서 자료를 보존하고 증거를 좀 보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걸 미리 언저리를 좀 넣어주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 법의 심판은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 협상에서 납치 문제를 반드시 그 의제를 명문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아까 그 교수님 한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꺼내시던데 저랑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협상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의제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반드시 올려야 되고요. 관련 담당 부처 결정과 예산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북한 인권법만 해보더라도 뭐 관련 부처 갖고 막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 여당 해가지고 논란인데 이런 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관련 담당 부처 어떤 부처가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얼만큼 편성해야 될지 이거를 미리 논의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흔히 중부 유럽 사례를 이렇게 볼 때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아니 거기는 뭐 그 협상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다. 그게 참 바람직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대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중부 유럽 사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협상조차도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 자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폴란드 내에 그러한 민주 투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번도 그 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바웬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공산당에게 눈치 보면서 좋은 말 감언이설 한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국제 정세가 변하는 그때 공산당이 항복을 한 사건이 그게 체제 전환인데 우리도 내부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그 인식을 갖는다면 그 북한 변화를 위해서 협상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 할 말을 하는 게 협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그러니까 통일운동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 되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걸 통일운동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통일운동은 문제 제기를 용감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협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통일 뒤에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 역할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가요. 단지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임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상 문제인 피랍인사 문제 해결로 사명에 끝나지 않고 통일 이후에도 세대를 이어서 정의의 참뜻을 넘겨주는 결의 가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흔히들 현상만 보시죠. 그러니까 아 당장 납치 문제 해결돼야 되고 이후에 어떻게 해결된다. 이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일은 이제 이 가족협의회는 해체돼도 좋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세대적 사명을 갖고서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납북 가족협의회의 그 자녀들이나 친척분들은 아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그에 관련된 전공을 선택해서 그런 그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때는 정의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결의 리더로서 그분들이 세대에 대물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능주의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러한 가치 문제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리더 그룹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이러한 문제가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미리 이러한 납북자 협의 그룹을 통해서 가치 문제가 정립된 상태에서 이 가치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좀 더 선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나 희생자로만 기억되길 저는 원하지 않고요. 숭고한 사명자로서 또는 소명자로서 결의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서 앞으로 좀 하신다면 뭔가 낙심되거나 막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보다도 뭔가 대표성을 띈 그러한 민족의 그러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꿈의 그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대사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워커 대사를 만나러 폴란드에서 경제 담당관을 하고 85년에 한국을 왔어요. 경제 담당관하려고. 근데 워커 대사가 당시 리처드 워커 대사가 물어봤습니다. 힐 담당관 폴란드에 있어 보고 지금 한국에 이제 왔는데 폴란드와 한국의 상황 현재 여기 전두환 정권의 한국 상황과 폴란드 그 당시 계엄령 터진 그러한 공산주의 그 폴란드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그랬을 때 힐 대사가 그랬답니다. 한국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주화도 안정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100년이 지나도 저 모습 저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한국에 대한 예견은 맞춰가지고 내가 뿌듯한데 폴란드에게는 미안하다고 틀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란드 그 개혁과 통일에 대한 시점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도 그 이후의 모습은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통일을 했냐, 아니면 그 통일이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통일을 했냐,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그러한 열망에 의해서 체제 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이 가치 문제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냥 금전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현상적인 문제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지 그 후손들이 뭘 배울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에서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 그리고 몇 달 전에 폴란드 대통령 새롭게 우파에서 이제 총선 대선을 다 이겼는데 카틴 납치 범죄 추모 기념관을 유가족 이제 협회에 끊임없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이렇게 유가족 그 협회나 납치 가족 그 납치 그 인사 가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 문제를 정착시키는 역할로서 이렇게 폴란드와 같이 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예, 김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네요. 지정학적으로 폴란드는 우리 한반도와 너무 유사합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국권을 잃었었고 그리고 실은 89년 6월 바헨사의 솔리데리티 혁명에 의해서 선거로 동유럽 민주화를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 선례를 우리 한반도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우리 크멜 루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거죠. 강경모 변호사님. 네.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그 크메르 루즈에 의한 강제 납치 문제를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히들 킬링필드로 이제 알고 계시죠. 크메르 루즈가 1975년 4월부터 79년 1월까지 이제 캄보디아를 지배했는데요. 그 4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후반기에 기록된 가장 최악의 인권 침해 참상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종족 자체가 사라지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강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마이너한 문제랄까요? 그렇게 좀 다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크메르 루즈가 그럼 어떤 집단이냐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그 레닌주의와 중국의 마오주의, 모택동을 추종하는 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념의 기초에서 농업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를 거대한 강제 수용소로 만들고요. 정권을 잡은 직후에 8가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지역을 비우고, 두 번째는 모든 시장을 폐쇄시키고, 화폐를 없애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직전에 그 민주주의 정부의 그 공무원들 지도부를 완전히 처형시키고 전국의 협동조합이라고 이름 지어진 어떤 생활 공동체죠. 그걸 설치시켜서 모든 생활을 공동으로 다 하고 가족 단 그 모든 전통적인 뭐 문화 그런 것들 없애고 가족도 없앴습니다. 가족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인종적인 소수자들 베트남인들 추방시키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시켜서 나라 자체를 완전히 뭐랄까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계층을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지주, 지식인, 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조금이라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안경 썼으면은 너 공부했지. 그래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반면에 농민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죠. 농민은 어떤 자본주의의 때가 입지 않은 순수한 혈통, 순수한 계층이라고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이라는 생활 공동체 그 뭐랄까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권리도 부여하고 피선거권 부여했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뭐 지식인들은 박해 대상이고 죽어야 할 대상이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항상 감시당해야 되고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앞에 있는 뭐 서론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이 됐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인권 침해 이러는지 그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강제 납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제 납치 문제는 그 크메르로즈가 그 정책을 처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구를 농촌 지역으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도시를 말 그대로 아무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시 바깥으로 일단 나가라. 어디가 됐든 일단 나가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도시를 비워버리고 어느 특정 지점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 농촌 지역으로 다 계획적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그 피해자들이죠.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 피해자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넌 어디로 간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뭐 기차나 뭐 우마차나 혹은 걸어서 가라고 지시만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구 이동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구이동 정책 과정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크메르로즈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일단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그 주로 남북,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남북 간의 인구이동을 많이 했는데 한 40만에서 50만 명을 바탄방주에서 푸르사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서에 남아있고요. 또 작업장마다 약 만 명에서 3만 명이 댐공사에 동원됐다는 기록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대규모로 인구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납치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인구 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로 간다 이런 내용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요. 누구를 어디로 보낼지, 어떤 식으로 보낼지, 뭐 가는 도중에 뭐 휴식 시간을 줄지 말지, 음식을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이 크메르루즈의 관료들이나 군인들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가족들을 분리시킬지 같이 보낼지도 크메르루즈에서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 1차 집결지로 이동하는 이제 과정에서 사례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앙크로카라는 그 사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차 집결지로 사원에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이전에 캄보디아 국왕이 다시 캄보디아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술자, 의사, 장교, 교사 뭐 이런 지식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소문이 쫙 돌아서 그 중에서 약 40명이 이제 거기에 자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푸놈펜으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을 거다라는 소문은 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푸놈펜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실종 상태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1차 집결지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때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뭐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도착해보면 그 장소는 자기들이 도착할 걸로 알고 있던 그 장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작업장이나 어떤 협동조합에 배정되는 과정에서도 실종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과거 이력에 대해서 신상 조사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동조합으로 갈지를 배정될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특정 그룹 에 대해서 이제 보통 지식인들이긴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 농업, 농민 출신들도 섞여 있는데 어떤 다른 협동조합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실종이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죽었을 걸로 추측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동 근무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계획적으로 어떤 지역 특정 작업장에다가 인원을 배치하지만 나중에는 식량 사정도 있고 작업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작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근무조가 있는데 이 근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갈지 모르고 그 이동 근무조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또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식인들인 경우도 있고 농민들인 경우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뭐 일어났던 그 강제 실종이라는 건 이런 식입니다. 뭐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북한 인권 문제 관련된 부분은 뭐 북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분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다른 적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럼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종족 단위, 마을 단위가 사라진 상태고 한 세대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수준의 그 인권 그 뭐랄까요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협상을 해서 캄보디아 특별 법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크메르로즈 집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권 침해, 강제 실종, 살인, 고문, 뭐 이런 강제 이동,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수사를 하고 기록을 모으고 처벌을 하는 그런 재판소를 만들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국제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재판소에서 강제 납치, 강제 실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랑 좀 직전 세션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반인도 범죄에 대한 내용 있고, 그리고 국제인도법 전쟁 범죄로 처벌하는 게 있는데 크메르로즈 같은 경우에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그 처벌을 했고요. 근데 역시 인도에 반하는 죄들 중에서 별도의 죄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비인도적 행위들의 한 부분으로서 강제납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봐도 이거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고 그 굉장히 작은 서파트로 그러니까 하부 그 챕터로 나눠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강제 실종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자유가 박탈당한 당사자 피해자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를 거부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적 보장이나 법적 구제에 대한 법적 보장 받기 위한 의지를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건 강제 실종이라고 봤고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크메르로즈의 그 공산당 부서기장 그러니까 권력 서열 2인자 그리고 당시 총리를 지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추진했던 그 대규모 인구 이동 정책이 그 자체가 그 과정에서 강제 실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제 실종에 있어서 그 죄가 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저는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한 가지만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이건 원고에는 넣지 않은 내용인데 아까 보상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럼 보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크메르로즈 특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왜냐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0만 명 이상 어떻게 보면 전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저지르진 범죄이기 때문에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보상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집단적인 보상이란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그 피해자 단체, 피해자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공통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고아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고요. 추모사업, 뭐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추모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추모하는 특정한 날을 지정한다든지 기념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세션에서 그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그 발표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발칸반도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의 그 신뢰를 두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 apologize you have to get back to translation again for our presentations. But I promise I won't be long. As I spoke in the first session, the conflict in the Balkans and the war in the Balkans was,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a foreigner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conflict. Namely, there were four to five wars waged between different ethnicities. So on one hand, there were Serbians fighting against Sloven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Croats fighting against Serbs. An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Bosniaks, Croats, and Serbs fighting against each other. So it's a very difficult one. 15 years from the end of the conflict, the latest one was in Kosovo and Macedonia, we don't have a meaningful and a real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that occurred. Namely, as my colleague Myung Kim explained, there's four components to the transitional justice. It's justice, truth,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We had some sort of justice that was provided. However, even that was only partial.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ried only the leadership of the perpetrators, the highest level of the perpetrators. However, it was left up to the states to try the lowest level of perpetrators, namely those acting on command and those implementing the policies and the discrimination policies of the states. And the states failed to do that. Or they implemented show trials or sham trials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were holding people accountable, but at the same time those people were considered as heroes and as martyrs to their societies. In light of this fact, there are five or six versions of truth and six versions of how the events unfolded and how the conflict occurs. The Serbs blame the others, the Croatians blame the Serbs, the Bosniaks blame the Serbs and the Croatians, the Albanians blame the Serbs, and everyone blames the others. So, however, if we look at this, then what are we supposed to do? Just stay at our homes, watch television, and embrace the reality that there is nothing we can do. Nonetheless, civil society and activists, scholars, and a number of citizens got united and came with an idea which is named Initiative for RECOM. RECOM stands for a regional commission that the civil society and organizations, scholars, and activists campaigned for the establishment in the Balkans. The regional commission was supposed to investigate facts. It was, in essence, a truth commission. It was supposed to investigate facts and come up with a version of the truth that everyone agrees upon.
And the regional commission was then supposed to hand over those facts to the authorities, which then in turn would provide trials, would provide justice, would provide reparations, and would provide guarantees of non-recurrence. Now, things didn't work out that well. The civil society and the individuals involved and everyone, citizens, they are very united for the idea, and they are very strong and pressing for the idea to move forward. However, the states are not accepting it. There are some states, for example, Kosovo, the Kosovo president embraced the idea, but the Serbs do not, or the Croatians do not, or the Bosnians do not. So, nonetheless, the idea and the initiative was active, and was acting in a way of, in the form of a truth commission on its own. That's not to say they would have the impact a truth commission or a regional commission would have, but still they were able to hear witnesses, have witnesses and victims testify in front of each other as a form of a relief, as a form of telling and their stories and finding support among fellows. And it built suppor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ther actors. Ultimately, the goal and the organizations and the civil society hasn't given up on what they try to do and what they try to achieve. But still, they had created a long and huge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European Union, the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move forward with and to promote this idea among states. And eventually, if nothing else, then this initiative provided for a forum for all the parties to speak up and to have their stories heard and to document their evidence and their stories. And I'm afraid that if we won't do anything soon in the Balkans, the fate of the people that are still missing in Kosovo, there are around 2,000 or more than 2,000. I know that perhaps it's a low number compared to the disappeared persons here, but for those, for the families of those 2,000 people, it's very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f we don't move very fast, then I'm afraid as the 15 years have passed, then another 15 years will pass along, and we will never know what happened really. So there are things which could be learned or which could be taken from Initiative for RECOM and make it work. What is good about the idea is the international support it built around Kosovo and the regional component it embraced and it tried to instill. I truly believe that if South Korea would have that international support and it would have such a regional approach, maybe it could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get on the table and talk. On the other hand, I strongly suggest that, and would suggest to work also with regional countries, other countries involved, such as China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which could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rather than just the South Korean doing it. So,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 Gonzalez, Pianosanian. Thank you. So I'm going to be very brief, but what I would like to suggest and to show is that the involvement of the victims and the next of ki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can help to change realities, and in this case to fight against impunity fo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I would like to illustrate this through a case, through a Mexican case that the Inter-American Court decided a couple of years ago. This is called the Radilla case, and it's a forced disappearance in 1974 that took place at a military checkpoint in southern Mexico. Mr. Radilla was a prominent activist who fought for health and education in his hometown, and as I was saying, this took place in 1974, and given the context of the country at that time, the daughters of the victim were only able to file a complaint in 1992. That is like around 20 years later after the facts took place. And the first step that the victims took is to file a complaint, not only a criminal complaint, but also a complaint before the National Ombudsman. That had an impact because the National Ombudsman issued a recommendation, a non-binding recommendation, but it recommended the state to create a special prosecutor office to investigate enforced disappearanc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Dirty War in Mexico. And it also acknowledged that this disappearance was part of state policy. That is that this forced disappearance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this prosecutor was only able to convict one person, and therefore the victims took the case to the Inter-American system. So the Inter-American system analyzed the case, and it issued a ruling in 2009 where it recognized that the disappearance took place within the context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observing that this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in its defense, the government was claiming that they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because the crimes were committed 30 years previously. But the court ruled that because the government has continually failed to investigate Radilla's disappearance, the crime is ongoing and cannot be relegated to the past. And for his family, no closure is possible given that Rosendo Radilla is still missing. And as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in the morning, for the court, the concept of integral reparations is very important. So it has been very creative in that regard, and so they ruled that the government had to pay reparations to Radilla's family, legal expenses to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at brought the case, publicly acknowledge his disappearance by raising a monument to commemorate him in the center of his city, and also to reform the military code, which guarantees impunity to military personnel, and to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of Radilla's disappearance. They also order the state to make a documentary in order to remember the events that took place. And this case is very important, and as I was saying, it had a positive impact in Mexico because they changed their own legislation, and now acts of enforced disappearance cannot be investigated by military jurisdiction, also the Mexican state has recognized that all the decisions of the Inter-American system are binding, and that the judges must have the obligation to ensure
the local judges to ensure that its rulings do not have a conten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American Convention. They are also still looking for the remains of Rosendo Radilla. So as I was saying, this involvement of the victims is very important, and I would like to point out just a few recommendations that could be followed in this regard. So the first is this, as I was saying, this involvement both with national and with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on the other hand, the enactment of national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his could prevent that these crimes take place in the future. And also the legislation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o guarantee that i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n the other hand, my experience is that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can work very well. So the creation of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o fight against against human rights abuses is very important. And on the other hand, I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not to confuse, to recognize that the enforced disappearance has a continuing nature and it's multi-offensive. In this regard,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acknowledge that and that grant a more protective temporal jurisdiction framework are more desirable. And also, even in transitional justice instances, the integral reparations are very, very important. Thing to consider. Thank you.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창작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예, 그럼 네. 그럼 세 분으로부터 간단한 제안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안차일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점령 정치, 북한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6.25 당시에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사들이 북한으로 납북됐으며 또 그 납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제 곤경에서 돌아가셨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이나마 우리 이밀 회장님께서 늘 그 고군분투하시는 이분들이 어떤 생사 확인이나 또 송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저희 그 토론문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단지 그 남침을 어떤 영토의 점령에만 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우리의 유명 인사들을 납북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한반도의 공산화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서울 점령하자마자 모시기 작전이라는 것을 구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통일 전선부 연락부 이런 그 대남 공작 기구들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의 이제 유력 인사들을 평양에 납치해가는 이런 공작을 계획적으로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시기 그룹 뭐 잘 아시지만 북한이 6.25를 통해서 이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에는 많은 그 유력 인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안재홍 뭐 이런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국회의원들 이런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분들을 이제 납치하기 위해서 207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라그룹에 있습니다만은 모시기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연행 체포 그룹 또 감찰 그룹 심사 그룹 보장 그룹 이렇게 이제 다섯 개 그룹으로 나뉘었고 그 모시기 작전의 공작전은 무려 30개 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그 내무소원, 지금은 이제 인민보안부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소원 또 연락부 통전부 이런 그 훈련된 이런 공작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자택마다 찾아다니면서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불러서 신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성북동이나 성남호텔이나 이런 데 불러 모아서 언제 이제 평양으로 데려가느냐 이런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모시기 작전의 초반기는 북한이 이미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이제 남하하려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선정된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행운이 있었다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김일성 정권은 이 사람들을 초기에 모시려던 사람들은 평양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제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육을 시켜서 서울의 통일 정부를 세울 때 그게 이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납북 인사들에 대한 그 어떤 활용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연안파나 소련파 같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박일우 내무상이나 연안파의 허가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시기 작전의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평양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다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그러니까 빨치산파는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이나 최용건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죽일 것이 아니라 다시 교육을 시켜서 통일정부에 입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하자고 하는 김일성의 주장은 김일성이 평양에서 한 48년부터 정권을 세우고 2년 통치해 봤는데 소련에서 온 사람들, 연안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지적으로 자기보다 높으니까 상당히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좀 밀어내고 이런 서울의 유명 인사들을 통일정부에 입각시키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 사람들의 활용을 말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입각될 경우 연안파나 소련파는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처형하자고 주장해서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양으로 납북돼 갔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김일성이 한반도를 전부 점령해 버렸더라면은 그분들은 평양에서 한 3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서울로 돌아와서 뭐 장관급 자리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가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납북자의 어떤 정체성에 뭐 이상이 있다거나 제가 그런 주장이 아니라 초기 북한의 목적이 그랬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게 됐고 어쨌든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서 다시 후퇴하면서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하면서 풍전등화로 무너져가는 김일성 정권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은 다시 강계로 평양에서 이제 10월 달에 철수하면서 이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 처형되는 그 당시 이제 북한의 조만식 선생도 처형됐습니다만은 이런 그 비참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그 후에도 결국 말하자면 활용 가치 면에서 볼 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김일성으로서는 또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 월북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활용하라고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워낙 명성이 높고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그런 말하자면 김일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유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권력을 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권력을 안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전쟁 직후에는 이제 무슨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니 무슨 여러 그 단체들을 조직해서 이 사람들의 그냥 명분상 하나의 권력을 안배해주고는 이용만 하는 그리고 이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 번 북한 정권에 항의를 했습니다. 6.25 중에도 자신들을 이렇게 초청할 때는 뭐 임명장까지 줘서 김일성 종합대학 무슨 교수 무슨 단체 뭐 국장 부의장 이런 임명장까지 줘서 이제 6.25 전이나 직후에게 납북시켜 놓고는 아무런 그 대가나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만을 토로하니까 역시 뭐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밑에 중간이나 그 밑에 사람들인 경우는 개성에다가 이제 송도 정치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송도 별도 대학을 만들어서 이 대학에다가 그 남로당 또 남한 출신들을 중간 간부 이상들을 전부 입교시켜서 뭔가 통일에 써먹으려고 했지만 역시 5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이 이제 다시 무력 전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판단하에 이 대학도 몇 년 못 가서 다 해산시켜 버리고 따라서 이 납북 인사들, 월북 인사들은 북한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일성 1인 독재가 강화된 61년 이후에는 불필요한 존재,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뭐 계층 고위층 뭐 이게 다양한 그 계층들이 월북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말로는 대단히 그 비참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독수궁의 지금 미술관에서 그 이쾌대라는 미술가 우리 저 여기 이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직접 가봤는데. 이분도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볼 땐 일제 때까지 아마 3대 미술가의 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분도 그 가까이에 계시던 분이 증언에 따르면은
그 저짝 그 자강도 산간 벽지로 숙청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는 이 약가에 싣고 가다가 정말 주사 한 대 못 맞고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월북 인사. 아까운 분들의 그 비참한 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또 김성민 대표께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봅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북 인사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인권 문제 또 우리 남북한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문제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뭐 이제 11일 날 열흘 후에는 또 남북 그 당국자 회담이 열립니다만은 과연 여기에서 이런 납북자 문제가 아젠다로 지금 채택이나 됐느냐? 뭐 금강산 뭐 관광 문제 거기서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은 많이 논의가 되고 실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첫 단추 인도주의 인권 문제 첫 단추인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뭐 신고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성의를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국군 포로 문제 이분들도 어떻게든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몇백 명의 국군 포로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김정은 정권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니까 그 국군 포로들을 함경도 산간벽지에 있던 분들을 전부 또 평안도 쪽으로 또 끌어내갔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납북자분들의 1세대는 물론 북한에서 다 뭐 90%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볼 때 이제 와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명예회복 아마 그 여기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박해도 아마 과거에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들인데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과 이걸 그 말하자면 이것을 해결하는데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무슨 정당성에 호소하고 합리성에 호소한다고 북한이 여기에 응할 수도 없고 최소한 우리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이분들의 생사 확인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래야 그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 가족들이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다 지금 묘지는 어디 있다 그러면 통일 후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우리가 참 그분들의 명복이라도 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기지 북한 체제도 우리 체제도 바뀔 경우 이분들은 완전히 묻혀버린다면은 그 후손들의 이 원한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응어리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하더라도 대가성 독일이 했던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이분들의 생사 확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민 대표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미일 이사장님 토론하라 그래서 6.15 납북 인사 납치에 대해서 깊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처음으로 해봤고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수령으로 떠받들고 있던 김일성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제했겠구나. 그냥 함께 그냥 살던 우리 이름은 이미 이사장님의 아버지를 그냥 끌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사람은 뭐 부수상도 시키고 초대 정부에 강요를 좀 시켰다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일 말단 계층으로 몰아놓고 지금껏 그 자손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게 저들은 자발적으로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과 그 자식들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나라에 살았던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서 장교가 되었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조작집을 찾다 보니까 정말 엄청 많은 시간을 찾아봤는데 216페이지에 김일성이가 왜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끌어갔어야 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50년도에 간첩들을 파견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발견을 했구나 하고 이미일 이사장님한테 이런 거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다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찾으면 계속 나올 겁니다.
핵심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가고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 생사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는 게 6.25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우리 민족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문 좁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짧게 시간상 관계로 제가 생각하는 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6.25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가 제가 1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본 한국 민간 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조직적이고 저희 승리한 단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있다고 보고 앞서서 발표한 분들의 그 발표문도 들어보니까 이 후에도 통일 후에도 이 민족 분단의 지구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할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를 빼왔습니다. 270만 명의 모든 북한 평양시민 자료. 거기에 때려보니까 국군 포로 뭐 이런 사람들도 한 4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아마 이름을 쳐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북 인사들을 북한에서 정말 몇 사람만 써먹고는 다 버렸죠. 버리고 지방으로 추방시키고 예를 들면 저희 바로 옆집에 박태민이라고 전쟁 때 납치대에 간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설가였기 때문에 해방 후에 그 등단한 남한에 등단한 소설가로 박태민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꽤나 일러졌고 김일성 종합대 오문학부 강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저희 그 8.18 도끼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북한에서 평양시에서 마지막으로 소위 소개를 합니다. 성분 걸리는 사람들, 신앙인들 싹 다 싸구리 해서 그분들도 저희 옆집에다 그냥 이사 갔는데 그냥 새벽 4시에 밑에다 트럭 1.5톤짜리 깔아놓고 이불 깔아놓고 짐을 빵빵 떨구더라고요. 한 2시쯤에 빵빵 서른져서 눈 떠보니까 막 짐을 떨고 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열쇠 봉인, 국가안전보안부 봉인이 딱 뜯어 있고 그래서 왜 갔냐고 했더니 남조선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어른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다 그냥 정말 국소수만 내놓고는 없앴어요. 그리고 계급 북한에서 계급사회라 그러고 명예사회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문제가 되면 자식들은 계속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저희 사람들이 최고의 용기라고 하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고 이런 고충을 사는 사람들의 생사 여부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를 정부를 압박을 해서 정부의 마음을 이끌어내서 압박을 하든 이끌어내든 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전체 주민등록 전산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우리가 별로 뭐 신경 안 써도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탈북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상 이야기도 아까 제가 들어서 들었는데 보상은 북한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은 부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테 받아야 되겠죠? 정말 그냥 꽝꽝 받아야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해서 이처럼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납북자 인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 정권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들어봤는데 100번 들어봐야 이건 그리 같은 이야기로구나. 지금 유엔이나 인권이사에 제기하면 김정은이가 야 이 문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좀 잘못한 문제로구나 우리 하레비가 하고 나오겠습니까?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로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김정은 정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일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말 우리 선대 우리 부모님들의 생사여부 확인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6.25 납북인사 가족회가 정말 중요하게 틀어지고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북한 민주화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로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북한을 민주화하는 거. 뭐 전쟁으로 해서 김정은이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옵션이 많은 듯 하면 사실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복 씨나 박상학 씨한테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뭐 북한과 북한에 맞서기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비행기도 사오는데 비행기 한 대값만 뽑아다가 그냥 이인복지하고 박상학씨 삐락 부리는 사람들 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회가 아니고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고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김일성 원조지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꾸준히 삐라로 알려만 줘도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일어날 것 같고요. 이런 게 사회 북한 사회의 민주화가 아닌가, 민주화를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들어보고 토론 준비를 하면서 정말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정권의 반인민적 행위가 정말 한도 끝도 없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저 북한 현재 독재 정권의 붕괴밖에 다른 대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탈북 지도자들의 너무나 직설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라손 연구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I apologize for having to speak in English. My Korean is the vocabulary is a little advanced for me. I'm aware that we are out of time, and I'm the last presenter, so I'll keep this very brief. I'd just like to thank the presenters on this panel for their presentations and all of the presenters today for giving very informative presentations in terms of providing evidence of cases here where various legal mechanisms have been applied in the search for justice over issues of forced abductions during times of conflict. As a foreign scholar learning for the first time about the scale of this issue, I admit to being appalled that this issue has gone so widely unreported and without sufficient address for so long. And I'm very impressed at the work that KWAFU has put in over the years to investigate this issue and to bring attention to it. I come from the UK, where in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particularly in the UK Parliament and in the House of Lords, about human right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and activists there have been very forceful in pushing for the UNCOI and have had many North Korean refugees and defectors come and speak about human rights issues. But the abductee story is one which is relatively unknown to us, and even for Korean studies scholars. And I really agree with Dr. Kim's argument that we really need to make this story heard more widely. And when I do return to the UK for visits and for conferences, I'll be trying to do what I can to raise this issue with my friends and colleagues in politics and in advocacy where I can. Although my own expertise in this area, particularly on the legal side, is limited as I'm a political scientist, I'm now working with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developing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to the Korean context. And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sing what time we have now, prior to transition, when and how that happens, to learn as much as we can from other contexts, as we've heard today, while at the same time bringing this knowledge together with the unique features of the Korean context, which I think cannot be understated, and which may help us avoid problems which could potentially undermine the proper and right pursuit of justice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particularly for victims. In addition to this, it's important that we begin taking practical steps which will help foster the swift and accurate judicial process. We held a conference earlier this year where Professor Anya Mir of the Hague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defined the first 10 years post-transition as really determining the degree of success or failure of the process in seeking justice, truth, and post-conflict reconciliation. So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move quickly when the time arises, one of the ways in which we at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are trying to do this is through our planned work on mapping sites where the types of important documentation, which are crucial to the work of tribunals and courts in settings like Poland, Cambodia, and the Balkans, where these documents are located.
This, we hope, will aid the swift seizure of such materials post-transition, hopefully before they are destroyed or lost, and such documents will be essential to the gathering of evidence on all kinds of crimes, including the abduction cases. We are also working on plans to supply information to citizens of the North prior to transition on how they can take possession of documents and records to ensure they are not destroyed. And these are just some of the activities that we hope will aid the justice process at the required time. And just to conclude, at the macro level,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any of the other cases described here today, in that we are in the unique position of sitting here having conferences and meetings which plan for a transition which hasn't yet occurred, and without knowing when our ideas and plans will be able to be put into action. In some respects, this puts us in an advantage in terms of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preempt potential problems which may arise, but at the same time, we face a challenge in selling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what we are trying to do, both to the political establishment and also to the general public. A serious concern for the Korean context was raised in Dr. Kim's presentation on Poland, which pointed to the importance of such civic awarenes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value or justice-driven politics, not politics-driven value, and also the need for boldness and courage in the process of internal reform. Actually, the two short questions I had were actually addressed by both presenters in their presentations, so I won't waste time raising them for the sake of it now. But these are just a few comments from my own perspective, and I'm very grate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so much today. So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인권 침해 문제를 남북 간에서만 하면은 아마 진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도 이런 국제 회의를 통해서 전 국제 사회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 사회에 공감을 얻어서 다시 북한에 저희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보다도 지금 이러한 납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압력,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압력, 이것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가족협의회가 정말 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서 마이클 커빈이나 이런 이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해서 그것이 다시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반영돼서 다시 북한을 압력, 북한의 압력을 가하는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우리 정부도 이전에는 금강산에서 몇백 명 만나는 걸로 마치 큰 대단한 걸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은 그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헤어진, 납치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대북, 북한에 뭘 주면서 아젠더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북한도 모든 주민의 그 인적사항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그걸 강하게 요청을 해서 끌어내느냐, 우리가 무엇을 줄 때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걸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지금 당장 10년 이상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선거할 때 그분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국회에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이미일 이사장께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종합을 해서 그걸 우리끼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국회에 얘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시간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걸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박수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쉬운 얘기지만 법률가들이 하면 어려워요. 그 얘기를 우리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해 주신 통역하신 분들한테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그러면은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셋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